자, 한 번에 1분에 6회를 하고 전신신을 빨아당길 때 쭉 빨아당기니까 115가 들어왔어요. 이것들이 여기서도 희석을 해버리니까 약 110으로 올라섰다. 아까보다 15가 더 많았지. 자,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질까? 짧을 때와 길 때와 어떤 차이점이 생겼을까? 호흡이 길면, 자, 여기에 차여져 있는 이산화탄소는 짧을 때나 길 때나 같다고 보자, 그럼. 같은 양이 보유해 있다가 숨을 길게 들었을 때와 짧게 들었을 때, 들었을 때, 요거 와서 희석을, 만약에 희석을 하게 되면 그 농도는 어떻게 될까를 계산해 보라는 거예요. 복잡해? 아니, 과학자들 그 사람 다 알아들었고, 여러분은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럼 다시. 이 폐포의 면적이 30평방미터 있는 사람과 70평방미터 넓은 사람과 공기를 밀어줬을 때 30을 통과해 온 사람과 70을 통과해 온 사람과 누가 더 많은 산소를 빨아들일까요? 당연히 70 넓은 폐포를 많이 간 사람이 많이 빨아들였겠지. 이게 빨아당겼다는 것은 같은 면적의 많은 양의 산소를 빨아당기면 이 말이잖아. 요 속에, 이 속에 나쁜 물이, 오염된 물이 들어있어. 이 피트병에 나쁜 오염된 물이 밑바닥 3분의 2 정도 담겨졌는데 맑은 물을 요만큼만, 이 양하고 같은 양끝만 맑은 물에 딱 두르면, 두른 것보다 이 혼탁해 있는 이거보다 한 5배 정도 되는, 그 배 이상 되는 맑은 물이 들어오면 물의 탁도는 많이 들었을 때 더 맑아지지. 요거 이해하셨지? 지금 그걸, 지금 그거 설명하려고 그러는 거야, 이게. 요까지, 여기까지 아주 탁한 물이 또 가라앉아 있어. 근데 물을 요만큼, 맑은 물을 요만큼 집어넣어서 흔들어 줬더니 요만 탁할 때보다 조금 더 희석돼가지고 맑아졌겠지. 예? 근데 만약에 이 맑은 물을 여기서 이만큼 갖다 집어넣으면 이 탁한 것은 어찌 될까? 그래도 맑아지겠지. 그 맑아지는 농도를 요것을 이만큼 넣을 때는 조금밖에 안 들어가지니까 아까 100이고 95고 어? 많이 집어넣을 때는 110이 되더라. 이제 이해 갔나? 그럼 어떻단 얘기야? 분당 호흡수를 줄이면, 줄이고 천수지를 빨아당기면 이 속에 잔류되어 있던 나쁜 이산화탄소가 확 희석을 시켜주니까 불안이 높아진 거 아닌가. 이해가셨지, 이제? 자, 그렇다면 저 이 천수지를 빨아들이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떤 몸을 만들어야 되나? 이 폐포를, 함몰되어 있는 이 폐포를, 폐포의 면적을 최소한 70평방미터 이상으로 다 살려줘야 되고, 폐포를 다 살리려면 배를 누르고 있는 흉부를 벌려줘야 되겠지. 한 번에 천시시를 빨아당기려면 이렇게 찌그러져 있는 몸 가지고 천지지를 빨아당길 수 있을까?
이렇게 한 번씩 빨아당기려면 흉부가 모두 다 이한돼 있어야 되겠지. 흉부만 이한되면 되나? 그 속에 폐포가 모두 다 살아나서 70, 80 평방미터로 약 300억 개의 폐포가 다 살아나서 수행자들 하면 나는 한 500억 개의 폐포가 되지 싶다. 이렇게 폐포를 다 살리고 흉부를 다 살리면 한 번 1회 호흡에 천지식 이상 빨아당기면 설사 폐 속에 잔류 혼탁된 이산화수 있더라도 쭉 빨아당기는 그 많은 양에 의해서 심장이 가서 다시 돼서 식색이 되어버리니까 분압이 높아지는 거 아니냐 이 말이다. 그 높은 분압을 유지를 해줘야 산소의 운반적인 적혈구가 수가 적정 수준이 되는 거야. 만약에 분압이 떨어지면 말단 세포에서는 산소가 부족하다고 판단해서 우리는 인체는 산소 운반적인 적혈구를 많이 만들어내는 거야. 그렇게 많이 만들어내면 이 적혈구들이 피가 뻑뻑해서 모세혈관을 통과할 수가 없어서 세포들이 분열을 못 일으키는 거야. 결국 흉부를 키워서 1회의 호흡량을 얇게 만들어주면 피 속에, 혈액 속에 산소의 분압이 100 이상으로 높아지기 때문에 적혈수도 적정할 뿐만 아니라 그 피 속에 들어있는 양질의 산소가 말단 미토콘드리아에 딱 도착을 하면은 거기서 화학작용을 일으킬 때 양질의 산소가 충분하기 때문에 활성산소를 만들어내지 않기 때문에 세포는 염증을 일으키지 않는 것이야. 이게 장수의 비결이란 말이다. 결국 이 과학자들이 지금 어디까지 밝혀낸 건지 여러분 아시겠지? 어디까지 밝혀냈어요? 앉아가지고 명상을 했더니 텔로모라제 효소 성분이 30% 증가를 했고 그 30명 중에 26명은 실제로 염색체 끝에 달려있는 텔로미어 길이가 길어졌더라 이렇게 밝혀진 거지. 그럼 나는 지금 여기서 뭘 던져주는 그 텔로미어 길이가 길어진 원인에 대해서 과학적 논리를 좀 설명해 주는 거잖아. 자, 그렇게 텔로미어 길이를 길게 해주려니까 몸이 릴렉스 시켜야 됐고 몸이 이완된 상태에서 양질의 산소를 많이 넣어줌으로써 미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를 발생시킬 때 활성산소를 유발시키지 않게 만들기 위해서는 양질의 산소를 넣어줘야 되는 것이었다. 양질의 산소를 넣어주려고 하니까 피 속에 많은 양의 산소를 넣어주려고 하니까 분압이 높아야 했다. 분압을 높게 만들려고 하니까 한번 빨아당기는 속에 분압이 높게 빨아들이려니까 많은 양의 산소를 빨아들여야 했다. 그 많은 양의 산소를 빨아들이려니까 몸이 폐포가 커야 했다. 폐포를 크게 만들려니까 흉부를 키워야 했다. 흉부를 키우려고 하니까 몸이 이완되어야 했다. 여기 시켰던 좋지. 이것이 인체 비밀이다. 자, 그러면 석가모니가 왜 호흡을 그렇게 중요시 얘기했는지를 이제 아시겠나? 석가모니가 왜 호흡을 그렇게 강조를 했냐 말이다. 뭐 하려고? 그냥 이렇게 숨 쉬면 되지. 왜 호흡을 하라고 했겠나? 고요히 앉아서 마음을 평화롭게 만들고 정립시키고 호흡을 들고 나는 호흡을 챙겨라. 왜? 들끓는 마음을 고요하게 만들고 호흡을 끝없이 넣었다 뺐다 하면 이 흉부를 어쩌다는 얘기예요? 키우겠다는 얘기잖아. 흉부를 키면 그 안에는 폐포는 어떻게 되는 거야?
커지지. 페퍼가 커지면은 일의 호흡량이 많아지지. 분압은 높아지지. 깨달음은 이 사람들 매 말미에 뭐라고 나와있어? 결국 인간의 수명은 의식과 연결되어 있다. 의식이 바로 의식이 연결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또 더 밝혀주지. 인간의 의식은 요봐. 결국 인간의 삶의 길이는 그 사람의 심리와 직결되어 있다. 그러면 나는 이제 한 번 더 나가죠. 인간의 의식은, 인간의 마음은 입력된 정보가 입력되면서 그 정보에 의해서 세포가 상처를 경직되고 상처 입은 메시지다. 정보가 머리에 입력이 되는 과정에 있어서 세포들이 경직되고 상처받은 메시지다. 그것이 우리의 의식으로 마음으로 드러내는 거다. 당연코 저런 과학자들도 알 거다. 저렇게 명상을 했는 사람이 의식이 고해진다는 사실이다. 역으로 돌리면 텔로미어의 길이가 길어지고 텔로미라제 효소가 많이 나오면 그 사람은 의식은 고요하다. 에? 뇌파가 감마파로 고요해진다. 그럼 돌려서 또 말하면 마음이 의식이 고요한 자는 의식이 고요한 자는 의식이 들끓는 사람보다 수명이 길고 세포도 건강하다. 같은 말 아니냐. 결국 인간의 수명은 심리에 달려있다. 마음이 달려있다. 그 마음이란 이제 이 과학자들이 말하는 그 마음, 그 의식, 마음이란 나의 깨달음상으로 보니까, 깨달아보니까 그 마음이 만들어진 과정을 보니까 정보가 들어와서 그 정보를 처리함에 있어서 세포가 경직돼서 세포에서 상처를 받은 메시지더라. 그것이 우리를, 나를, 나의 세포를 괴롭히더라. 근데 오랜 수행을 통해서 흉부를 확장시키고 몸을 릴렉스 시킨 다음 분압이 높은 산소를 들이마시니 그 산소가 세포한테 깊숙이 전달되주니 상처받았던 세포들이 모두 다 완쾌돼서 이제는 그전에 입력됐던 그 정보가 일어나도 절대 세포는 아파하지 않더라. 이것을 깨달았고 나는 이것을 깨달았다. 이것이 바로 그 원리를 알아서 그렇게 몸을 만들어 놓는 것. 이것이 바로 깨달음이더라. 과학 아니가. 그래서 인류는 마음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아직 정확하게 과학을, 이 사람들도 그것을 찾아내려고 지금 이렇게 과학이 연구를 하는 거예요. 여기 내가 팁을 준 거거든. 그리고 의식이 고요해지려면 몸을 릴렉스 시켜서 양질의 산소를 분압을 높여주면 세포는 고통 없이 의식은 고요해진다. 자, 한번 입력되어 있는 정보는 여러분 인간들의 머릿속에 들어와 있는 타이든 자이든 들어와 있는 이 정보는 절대 삭제되지 않는다. 사라질 수가 없다. 그렇다면 들어있는 이 머릿속에 들어있는 모든 정보를 싹 포맷시켜서 내가 고요해지려고 생각하지 마라. 이건 깨달음이 아니다. 머릿속에 들어와 있는 정보를 싹 다 지워서 지우는 것이 고요해지는 것이라면 식물인간은 다 깨달은 자다.
머릿속에 기능을 싹 다 죽인 채 나는 고요하다 그러면 그게 깨달은지 아니냐 말이다. 그래서 나를 보면 내 머릿속에 들어왔던 모든 정보들은 하나도 지워지지 않더라. 오히려 기억이 저장된 것들이 더 선명하게 드러나다. 어렴풋이 기억했던 것들조차도 더 확연하게 뇌에서 드러나다. 또한 인지기능이란 모든 기능이 살아나서 추진력이든 어떤 개발력이든 이 두뇌가 활성화돼가지고 더 머리가 총명해지고 어떤 사물을 바라보았을 때 그 뒤에 일어날 것까지 모두 빨리 순간적으로 정관식까지 다 판단해버리는 능력은 더 탁월하다. 그러면서 그 마음이라는 것 때문에 전혀 고통받지 않더라. 결국 나의 몸은 어떻게 만들었길래 그러냐. 머릿속에 들어있는 모든 정보 때문에 그렇게 세포들이 상처 입고 경직돼가지고 고통스러워 하는 것을 몸을 릴렉스시키고 릴렉스시켜서 양질의 산소를 부합을 높여 넣어주니까 텔로미어 길이가 길어져서 세포들이 분열을 일으켜서 모두 싱싱한 세포로 다시 거듭을 나게 만들, 그걸 환돌탈태라고 하는데 거듭나게 만들어주니 그래놓고 그동안에 입력된 정보들이 일어나는데도 머리로서는 모두 다 일어난 걸 다 판단을 하면서도 나의 세포는 전혀 고통스러워하지 않더라. 두려움에 대해서도 자 두려움 한 가지가 두려움이 인간들 머릿속에 어떻게 심어졌는가를 알면 답을 찾을 수 있다. 이 두려움은 말이지 누구나 할 것 없이 누구나 인류가 자신이 인류가 엄마 뱃속에서부터 시작해서 바깥에 나올 때 여러분은 기억하지 못하지만 여러분은 자아야 여러분의 자아는 기억 못하지만 본성은 본세포는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을 기억하고 있다. 얘가 그게 뭐였을까? 우리의 본체는 본질은 이 머릿속에 여러분이 집어넣는 그 정보하고는 다른 것이다. 세포가 두려움을 느꼈던 최초의 두려움은 바깥에 태어나면서 세포를 먹이사슬을 쪼아두르는 세포가 산소만 잠시만 차단시켜도 죽을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잖아. 이것을 차단대로 들어왔을 때 우리의 세포는 그 두려움을 알고 있다. 기억해 있다. 해서 그 두려움이 발생하려면 몸을 경직시켜서 산소를 유입을 차단시켜보면 그때 그 두려움이 여기서 살아난다. 죽음이 다가올 때 산소가 부족했다면 점점 두려움을 느낍니다. 죽음이, 뭐 나는 죽어 안 들어와. 그런 아직 죽어보지 않았다는 얘기고 죽음이 다가오면 산소 부족증이 느낍니다. 아까 보셨지? 죽음이 다가오니까 포화도 떨어지는 거. 그렇게 포화도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인체 우리의 본 세포는 태어날 때 그 두려움을 기억하고 해서 격렬하게 강하게 두려움을 계속 느끼게끔 되어 있는 것이 우리의 인체다. 자, 이런 방법으로 우리의 세포는 기억을 합니다. 또 이것 이제 또 다음에 인간들이 태어나서 기억되는 것.
높은데 한 번도 올라가 보지 않았는데 높은 곳에 올라가니까 두려움을 느끼는 거. 자, 만약에 높은 곳에 올라갔을 때 두려움을 느끼는 것이 진리라면 100사람이 올라가면 100사람이 다 똑같이 두려움을 느껴야 돼. 그런데 올라가면 100m 높이 올라가서 밑을 들여다보면 두려움을 80을 느끼는 사람이 있고 70 느끼는 사람이 있고 60 느끼는 사람이 있고 50 느끼는 사람이 있고 10밖에 안 느끼는 사람이 있고 두려움을 약간만 느끼는 사람이 있어. 왜 그런 거야? 왜 두려움이 각각 다르게 나타날까? 이것은 인체는 태어날 때 두려움이 전부가 들어있어. 죽으면 두려움이 들어있기 때문에 죽음을 연상시킬 수 있는 환경이 맞아떨어지면 몸이 더 많이 경직되어 있는 사람일수록 두려움은 더 강하게 나타나는 것이다. 그래서 고궁에 올라갔을 때 두려움이 각각 편차가 생기는 것은 몸의 경직도에 따라서 두려움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다. 하여 산매에 들어서 오랜 보림을 끊는 각을 이룬 사람은 극도로 몸이 릴렉스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죽음에 대한 환경을 연출시켜도 인체에서는 전혀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다. 이것이 깨달은 자다. 전혀 약간의 두려움은 사람에 따라 있을 수 있겠지. 수행의 정도에 따라서 두려움이 느끼는 강도가 다를 수 있겠지. 나 역시도 수행에 올라오는 과정에서 한 번씩 산매에 들고 나면 죽음에 대한 것을 한번 연상을 해봅니다. 내가 이대로 죽음이 눈앞에 왔을 때, 맞닥뜨렸을 때, 과연 나의 의식은 두려움을 느낄까, 느끼지 않을까 하고 현실같이 의식을 몰고 가보면 그 두려움이 30이 됐다가 날이 갈수록 점점 20으로 줄어들고 10으로 줄어들고 이런 두려움조차도 줄어들기 시작하면 사물에 대한 모든 물질에 대한 생각이 따라서 사라져. 결국 의식이란 몸의 경직도에 따라서 각각 다르게 나타나는 겁니다. 수행자 여러분들이 몸은 릴렉스되어 있지 않은 상태, 분압은 떨어져 있는 상태인데 좌선 등 틀고 있다고 오래됐다고 깨달은 척 해본들, 벌써 이걸 다 통과했는 나 같은 사람들은 상대방의 몸의 경직도를 보고 들어오는 호흡량까지 벌써 체크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은 그 사람 밑바닥에 깔고 있는 의식이 어디에 머물러 있다까지도 안다. 그래서 각을 이루는 사람을 속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어린아이들이 몸이 분압이 상당히 높다. 저렇게 어린아이라고 해서 또 다 높은 건 아니에요. 경직된 어린아이는 또 분압이 떨어져. 그래서 경직된 어린아이들이 의식이 날카로워. 겁을 많이 내고 뭘 많이 가지려고 하고 아이들이 거칠어. 행동이 너무 날뛰어. 근데 호흡이 깊은 아이들은 고요해. 두려움이 없어. 무엇을 가지려고 안 해요. 이것은 어린아이나 수행했는 사람이나 똑같이 나타나요. 결국 세포가 느끼는 것은 어린아이나 각자나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의 몸을 보면 이런 각자들은 같이 의식이 통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최종적으로 뭘 해야 될까 감수를 볼까.
인간의 생명줄을 틀어지고 있는 것이 염색체 끝에 달려있는 텔로미르의 길이에 달려있다. 자, 이건 과학자들의 얘기지. 텔로미어의 길이가 짧아져서 세포가 더 이상 분열을 멈추면 인간의 세포의 생명은 다하는 것이다. 오래 살려면, 생명을 오래 살려면 세포가 끝없이 분열을 일으킬 수 있도록 염색체 끝에 달려있는 텔로미어 길이를 길게 보존을 해줘야 된다. 이제 이게 과학자들이 여기까지 딱 왔어. 그 텔로미어 길이를 길게 보존하기 위해서는 텔로모라제의 효소가 풍족해야 됩니다. 그 텔로모라제의 효소가 어디서 생성되는 것일까? 또한 텔로미어의 길이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인체는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 것일까? 난 여러분한테 답을 다 이미 다 줬다. 그래서 옛부터 석가모니 때부터 오늘 많은 각자들이 수명이 길었던 원인을 아시겠나? 석가모니 시절 때 평균 수명이 30대밖에 안 됐던 그 시절에 85세 이세를 살고 간 석가모니. 130세에 중국으로 건너와서 법을 전파한 달마. 100세 넘어서까지 법을 전파했던 해능. 역사의 모든 각자들은 수명이 일반 사람보다, 수명보다 두 배, 세 배 더 이상 살다가 그 원인이 나에 대해 와서 과학으로 조명을 합니다. 이미 과학자들은 수명을 길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잖아. 이것을 나는 과학을 뛰어넘어서 내 몸을 그렇게 만들어버렸다. 그러니 저런 과학자들이, 나 같은 사람은 이 피 한 방울, 세포 하나 얼마나 갖고 싶어 하겠네. 그래서 이달 본문을 영문 자막 처리해서 저 과학자들한테 주라고 했더니, 주면 저런 분들은 관심이 많을 테니까 나한테 오든지 할 거 아닌가 해서 이런 수행법이 점점 과학화되어 갈 수 있도록 다리를 놓으려고 하는 거. 이게 내가 가고자 하는 법의 전파의 방법이었어. 자, 이제 여러분이 돌을 터고 깨닫고 뭐 부처가 되고 이것 떠나자. 그거 논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병 없이, 어떻게 하면 의식에 치이지 않고, 어떻게 하면 일반 사람보다 더 장수하면서 평화롭게 살다 갈 수 있는 길이 없을까? 그것을 이미 여러분을 지도하고 있는 나는 그렇게 만들어 놓고 내가 걸어왔던 길을 여러분한테 일러주고 있다. 잠시 법을 지도한다는 지도자 여러분한테 한마디, 또는 수행하고 있는 모든 수행자 여러분한테 짚고 넘어갈 수 있는 법문 한마디 해야 될 것 같고. 먼저 지도자 여러분들, 남을 지도하기 전에 먼저 알아야 될 게 있어. 무사람들의 중생들을 지도해서 평화의 길로 이끌려거든 먼저 그대 자신한테 먼저 물어보라. 과연 지도하고 있는 그대는 마음으로부터 평화로운가?
과연 그대의 가르침대로 따라오면, 따라가면 평화를 얻을 수 있는가? 그대들이 일러주는 대로 글 공부하고 경전 공부하고 모든 것을 다 배워서 그대만큼 알면 그대만큼 수행을 하면 그대 차림밖에 안 된다면, 못 된다면 평화를 누리지도 못했고 세포를 건강하게 만들지도 못했고 건강하지도 않고 그저 세포가 썩어가는 그런 몸뚱이를 닮으려고 그대가 가르치는 대로 그렇게 따라서 공부를 했는데 그대밖에 못 된다면 많은 사람들을 더 그대와 같은 나락으로 몰아넣는 결과 아닌가? 자신 있게 여러분들이 나처럼 나와 같은 삶을 사십시오 하고 일러줘서 나처럼 되었을 때 후학 여러분들이 평화를 누릴 수 있다면 있을 때 그때 지도자의 길을 걸어야지 자신도 평화롭지 못하면서 머릿속에 들어있는 모든 지식을 꺼집어내서 이것을 심어줬더니 배우는 사람들이 가르치는 사람을 닮아가지고 지식으로 똘똘 뭉치면 지껏해야 가르치는 사람밖에 더 되겠나? 이렇게 가르치고 이렇게 배우다 보니 한 사람도 평화의 길로 가는 사람은 없고 모두 가르치는 대로 그대로 배워서 지금까지 흘러내려왔다. 도대체 무엇을 가르치고 무엇을 배웠나? 스승을 선택할 때 가르침을 받고자 하는 여러분들한테 한마디. 스승을 선택할 때 먼저 가르치고 있는 그 사람을 먼저 보십시오. 저분이 일러주는 대로 배워서 저분만큼만 되면 나는 더없이 평화롭고 황홀할 것 같다. 저 사람만큼만 세포가 건강해지고 저 사람만큼만 의식이 평화롭고 저 사람만큼만 장수해서 살 수 있다면 나는 저 사람이 가르치는 무엇이든 다 받아서 행할 것이다. 배우겠다. 하고 그 사람 밑에 가서 배우는 것이야. 그렇지 않고 저 사람이 일러주는 이론만 배우겠다 하면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론적인 지식이 풍부하니까 나는 이 사람 밑에 가서 요 이론만 배우겠다고 하거든 그렇게 가서 배우시면 됩니다. 가르치고자 하는 저 사람이 경전이거든 경전은 해박한 지식이 가지고 계신 분이니까 그 밑에 가서 경전 열심히 배우겠다 하고 그 스승 밑에 가서 경전 공부 하시면 됩니다. 깨달음을 가르치고자 하고 깨달음을 얻고자 한다거든 먼저 그 깨달음이 무엇인지부터 알아야 돼. 깨달음이 무엇인가? 달나라 별나라 가는 방법을 아는 것이 깨달음인가? 오만 지식을 다 아는 것이 깨달음인가? 도대체 그 깨달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물으면 말할 것 없이 의식이란 고통 전혀 느끼지 아니하고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고 건강한 몸 육체를 가지고 평화롭게 살다가 죽음이란 두려움 없이 갈 수 있는 길 이것을 우리는 이 길을 가서 그렇게 완성된 자를 우리는 깨달음이라고 한다면 그 깨달음을 가르친 사람이 그렇게 되어 있나 안 되어 있나를 먼저 점검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고는 그분이 일러주는 대로 가르치는 대로 차곡차곡 행해서 스승과 같이 똑같이 입증을 해야 될 거 아닌가
깨달음이 있다는 것을 우리 자체가 인간의 이 몸이 그런 세포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얼마든지 수행을 통해서 본성, 본 궤도로 올릴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다 알터. 누구든 이 세상에 그런 세포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은 누구든 수행을 통해서 본성을, 본질을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너도 부처요, 너도 부처요, 너도 부처요. 다 부처 아닙니다. 부처의 자질을 다 가지고 있지 않나. 세포를 평화롭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은 다 갖추고 있지 않는가. 다만 살아가면서 정보에 의해서 상처받은 세포, 정보 때문에 굳어버린 몸, 그 굳어버린 몸 때문에 의식이 일어나서 고통스러운 마음, 이런 것들을 바로잡는 방법을 터득했는 자, 그렇게 만드는 자, 소위 말해 각자 그런 사람 밑에서 배워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근데 지금의 작금의 온 세계 지도자들은 모두 세포는 고름이 득질득질 거리면서 일반 저 사람들보다 비수행자보다 수명이 더 짧게 죽으면서 온몸의 세포는 분열을 멈춘 채 썩어가는 몸뚱이를 가지고 그저 이론으로만 무장된 채 그 이론으로만 가지고 계속 심어주고 보이지 않는 마음 얘기하면서 마음의 본질이 어디서 어떻게 만들어진지도 모른 채 그저 마음만 가지고 마음 지으려 하다가 몸이 혹사돼서 죽어가는 작금의 지도자들이 현 세계를 볼 때 안타까워서 이런 말을 해주는 것이니 이제 여러분들은 지도자 여러분들은 나의 본문을 새겨듣고 무엇을부터 어떻게 수행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가다듬어서 나의 본문을 흘러듣지 말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그대로 스며들어서 과학적으로 수행을 통해서 세포 살리고 의식을 고요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 법문을 듣는 동영상을 보는 과학자 여러분들은 더 지체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연구에 나의 피와 나의 세포가 필요할 것이니 나를 찾아오면 언제든 나의 골수체 여러분한테 재료가 되어줄 것이니 망설이지 말고 나를 찾아오시기 바라면서 8월달 법문 모두 마칩니다.